무주 영화제 기억을 생각해보면 산골이 매력인 것 같아요. 피톤치트, 산림욕. 맞아요. 건강해지는. 네. 영화 프로그래밍 하나하나가 훌륭한 프로그래밍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. 벌써 10년을 쌓아오면서 힘이 생기지 않았는가. 그래서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 틀어지는 영화들은 되게 믿고 그냥 시간 맞춰서 가서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. 내 영화가 없어도 진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영화제. 가장 큰 매력은 자연인 것 같아요. 시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소풍 가는 느낌? 다른 해외 영화제에서도 무주 산골 영화제 같은 소풍 같은 느낌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가족과 함께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들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. 무주라는 지역이 주는 지역성에 대한 부분, 저한테는 되게 올 때마다 낯선 도시에 머무르면서 이 공간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, 무주 등남운동장을 비롯한 이제 그 주변 건축물들이 의미가 있잖아요. 그 정기용 건축가께서 하신 공간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,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이 이상 어떤 휴식이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있을까? 무주 산골 영화제가 좀 신기했던 게 영화제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몸집을 키우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무주는 사실은 거기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누군가가 봤었을 때는 아주 작은 산골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 영화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한 내실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건 결국 어디를 내놔도 뿌리를 뽑히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, 단단해지는 느낌이라 이 영화제가 존속할 거라 하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 같아요. 영화제의 주인공이 영화 배우, 제작자, 감독님뿐만 아니라 관객들,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,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 이제 국제적인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언제나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풍 같은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. 전 제가 일하고 끝났을 때도 그랬고 사회와 6회 때 관객으로 갔을 때도 그랬고 다시는 이런 멤버들로 일할 수 없겠다라는 나한테 어떤 한 시절로 남을 시간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관객들한테도 돌이켜봤을 때 청춘의 한 시절, 여름의 한 장면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미 우주가 그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앞으로의 10년도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저는 영화제가 좀 안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에 있었어요. 너무 커지니까 맞아. 티켓팅이 실패했을 때 그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점점 커가지만 그 속에서도 그런 소소함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게 더 재밌는 걸 또 많이 해주시고 앞에 만약에 10살짜리 꼬마가 있다고 하면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잘 컸다.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10대 때는 10대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0대 때는 20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30대 때는 30대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.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. 10대를 맞았으니까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10살은 천천히 오랫동안 온 것 같지만은 20주년, 30살, 40살, 50주년, 100주년 금방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미 우리 기초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. 좀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50주년 때도 사회를 볼 수 있다면 천천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만세 삼창. 무주 산골 영화제 잘 컸다. 멋지게 성장하자고. 그래. 10주년을 맞아서 관객뿐만이 아니라 영화제를 만드는 분들도 꿈과 사랑과 희망과 여유가 관객만큼 가져갈 수 있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어요. 만드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보는 사람들, 오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. 아직은 10살밖에 안 됐으니까. 지금까지 영화제 스태프들은 꿈과 사랑보다는 그 안에서 너무나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밑에서 엄청난 발길질을 하고 있잖아요. 항상 모든 스태프들이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번 영화제 10회 때는 같이 즐기고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. 뿌듯한 것 같아요. 초반에 했을 때만 해도 내년엔 어떻게 하지? 내년엔 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들려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내년에 뭘 하지? 내년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단계로 기대감이 생기는 뿌듯하고요. 어떻게 보면 또 생일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또 해주고 싶고 영화제가 사랑을 이렇게 오래 많이 받아서 10주년이 또 될 수 있었는데 괜히 제가 사랑받은 것처럼 뿌듯하고 너무 행복합니다. 오래오래 지금처럼만 행복하자. 무주 산골 영화제 화이팅! 무주 산골 영화제 무주 산골 영화제 화이팅! 화이팅! 만세! 화이팅!